2월 12일 일요일 아침 훈련입니다. 오늘 아침 온도는 영하 1도라고 하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거리 런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35km를 달리려고 우리는 6시에 나왔습니다. 6시에 나와서 12km를 달리고 7시 팀하고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7시에 나오신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아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화이팅을 외치며 지나갑니다. 자네 형님도 나오셨네요. 화이팅을 외치며 지나갑니다. 형일이도 나왔네요. 화이팅을 외치고 지나갑니다. 화장실 갔다 갈게요. 회원들이 앞에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화이팅을 외치고 지나갑니다. 화이팅! 어디까지 갔다 왔어? 현재 15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주대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7km 구간입니다. 나왔어. 20km 구간을 지나갑니다. 미영 씨가 달리는 자세가 좋습니다. 여기 멋있다. 이분들은 부부인데 잘 달리시네요.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네. 네. 22km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좀 날래도 기어. 또 쓰리 하는 거 아니야? 원석 씨가 본인 자세를 보고 싶다고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을 보고 싶다며 영상을 부탁했습니다. 맞아. 영상 잘 보고 자세 교정 잘 하세요. 본인 영상을 보시면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팔 더 쳐주고 앞모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현재 속도는 4분 30초 페이스네요. 30km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38km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9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늘어나서 40km를 달렸습니다. 오늘의 모든 훈련을 종료합니다.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